장애유무나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대학을 통틀어 처음으로 성공의 대학교가 선보인 해당 화장실은 음성지형과 자동문, 점자블록, 각도거울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이 도입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유아용 변기 커버와 기저귀 교환대를 비롯해 소형 세면대, 접이식 의자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성별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지정 성별과 태어난 후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성소수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성공회 대학교의 김기석 총장은 화장실 이용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며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존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모두의 화장실을 통해 불편함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